나누고 수고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정비법 212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13조부터 시작해서 건축법 일부까지 들어가려고 합니다. 212회 보시면 관리처분계획이 나오는데 이 파트 상당히 중요하죠.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우리 1번은 요약집 160페이지부터 161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집 160페이지 이하를 한번 체크해보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한번 봐보십시오. 160페이지 준비됐나요? 자, 160페이지 보시면 분양 신청 통지가 나올 겁니다. 이 정비법상 정비사업 시행 절차가 이렇죠. 가장 먼저 계획을 수립합니다. 기본 방침.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 차원에서 도시 주관경 정비를 하게 한 국가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기본 방침을 수립하고 이 방침을 반영해서 개별 도시장들이 자기 도시에서 세 가지 정비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게 한 격으로서 기본 계획을 수립합니다. 도시점 주관경 정비 기본 계획. 이 기본 계획에 들어있는 정책을 집행해 나가고 그 사업을 구체로 시행하기 위해서 정비 계획을 위반하죠. 정비 사업을 하게 한 계획. 이 계획을 위반해서 이 계획을 결정해가지고 그 사업장이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합니다.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고 나서 자 이렇게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했으면 이 안에서 토지동소자들이 바로 이 재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 재건축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정이 되었다면 바로 조합을 설립해 나가고요. 그리고 바로 주관경 개선 사업을 시행해 나가고자 지정 고시했다면 바로 관할 시장 군수 등이 사업을 해 주기 때문에 조합은 설립하지 않죠. 그리고 이 정비계획을 위반해 나갈 때 이 계획 내용에 따라 이 계획에 따라 정비계획에 따라 이 구역에서 사업을 해 나갈 때 이런 방법을 정해서 하겠다라는 사업 시행 방법도 포함해요. 사업 시행 방법. 사업 시행 방법을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죠. 여기 보십시오. 이 세 가지 모두 다 바로 허용되는 시행방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시행방법이 쫙 있었는데 관리처분계획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 사업 시행방법을 정비계획 만들 때 예컨대 주관경 개선사업을 하기 위한 정비계획, 재건축을 하기 위한 정비계획, 재개발사업을 하기 위한 정비계획을 위반할 때에 그 속에 따 시행방법을 집어드는데 그 시행방법 세 가지 사업 다 바로 이 토지동호소한테 분양신청토록 해서 시행자에게 그리고 시행자 분양식 받아서 직권으로 분양가 정해서 분양해주고 바로 종전가하고 분양가의 차이가 있으면 그걸 상계해서 청산을 주고받고 끝내는 방식이 관리처분계획인데 이 세 가지 사 모두 다 관리처분계획이 다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방법을 통해서 사업을 하겠다라고 딱 결정 고시하게 되면 사업식 방법 확정이 되죠. 이 방법을 통해서 하게 될 때를 가정해서 지금 절차를 살펴보는 건데요. 자, 이 관리처분계획을 통해서 하겠다라고 결정고시했다면 이렇게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고 나서 바로 이 토지동의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 조합을 만들든 또 토지동의 소유자가 재건축 사업 조합을 만들든 조합을 바로 내세워서 사업을 할 때는 조합을 설립해 나가죠. 그래 이때 조합을 설립할 때는 바로 이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고 나서 먼저 추진을 구성해서 관할
시장 군수에게 승인시행해서 승인받고 승인 떨어지면 그날부터 그 말씀드리기 전에 이렇게 정비구를 주무셨다면 이 승인시행은 2년에 이루어져야 되죠. 그리고 승인 떨어졌다면 바로 추인회 측에서 시장 군수 등에게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게 되는데 조합설립 인가 신청도 2년에 이루어집니다. 만약 이 기간 내 순조롭게 계획이 진행이 됐다면 설립인가 나을 것이고 설립인가 떨어지면 주된 사무소에 가서 바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바로 조합은 성립이 되죠. 이렇게 조합이 성립이 되면 조합이 시행자로서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 시행계획서를 작성해서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하죠. 이때 인가 신청은 조합 설립인가 떨어지면 몇 년에 하도록 되어 있었나요? 3년이죠. 그렇습니다. 3년에 신청하고 만약 인가 신청에 들어가면 60일이면 인가 여부가 결정나서 나와요. 그래서 인가 떨어졌다 합시다. 인가가 떨어지면 고시예요. 인가 고시. 인가 고시가 있게 되면 이때 봐보세요. 이 시장 군수 등이 사업을 하게 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이네들은 이 절차 없겠죠. 추진에 구성하지 않을 것이고 설립인가 받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사업을 하기 위한 그 정비구역이 증오시 되면 그때 이렇게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해서 인가를 받아가요. 그래 사업 시행 인가 이때 여기 봐봐요. 시장 군수 등이 직접 사업을 한다 그러면 자기가 인가권자니까 인가를 자기한테 신청하지 않고 계획서 작성해서 그냥 작성해서 고시한다 그래요. 알겠죠? 뭐 한다고? 작성해서 고시한다 그래. 아무튼 사업 시행 계획서 고시가 떨어졌다. 인가 고시가 떨어졌다. 그러면 그날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는 날 또 작성 고시가 있는 날 기준으로 해서 이 사업장 여기가 정비라고 합시다. 정비 사업을 하게 한 사업장에 이 안에 뭐 A꺼 토지가 있고 노화된 건축이 있다. B꺼 노화된 건축물 대지가 있다. 땅이 있다. 그랬을 때 이네들 종전 토지 그리고 건축물 있잖아요. 이것들의 가격을 정합니다. 가격을 정해 철거를 하기 전에 미리 종전가를 싹 정하죠. 이때 종전가를 결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바로 여기 보세요. 자, 이 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될 때는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될 때는 관할 시장 군수 등이 선정 계약한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들어와요. 2명 이상이니까 2명만 들어와도 합법적입니다. 감정비용 많이 들어가니까 뭐 많이 할 필요 없어요. 법적으로 감정평가업자 2명만 동원시키면 돼요. 그래서 한 업자는 A꺼 뭐 2억으로 한 업자는 감정평가업자 2억 2천 합산해 보니까 4억 2천 2로 나누니까 2억 1천 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종전가로 확정되는 겁니다. 종전가 싹 확정하죠. 이렇게 종전 토지 건축물 가격을 약속으로 종전가를 합시다. A 것은 뭐 2억 1천이다. B 거 뭐 그냥 3억이다. C 거 있는데 5억이다. 뭐 D 거 있는데 바로 2천만 원밖에 안 된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사업 시행과 고시 안내 날짜에서 매깁니다. 이때 재건축 조합은 바로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또 달라요.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관할 시장 군수 등이 선정 계약한 감정 평가업자 한 명 이상 그리고 재건축 조합 측에서 선정 계약한 감정 평가업자 한 명 그래 두 명이 세달아서 똑같이 이렇게 평균가로서 정렬을 확정하죠. 자 여기 이제 이게 중에 사업 시행과 고시 작성 고시가 떨어지면 종전가가 싹 결정난다 이렇게 하시고 종전가가 결정 나왔으므로 이제 이 사업장에 계신 분들은 내 거 종전 토지 건축물 얼마짜리다 이게 나왔으니까 이삿짐 싸가지고 가실 분들 가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인가 내렸던 시장 이분들은 군수 등은 관할 경찰서장한테 여기 좀 여러 가지 빈집이 속출하니까 여러 가지 초소 같은 거 설치하고 CCTV 설치해서 방과 활동 좀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게 돼 있어요. 아무튼 그건 뒤로 하고 사업신가 고시가 떨어지면 종전가가 얼마란 거 확정되었으니까 이제 이 시행자가 조합이 됐던 뭐 토용어 소유자 같은 이 재개발 사업의 경우는 토지동호소가 직접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
이 안에 토요동수자 20명 미만밖에 안 된다 그러면 조 안 만들고 토요동수자 직접 사발할 때도 있죠. 그때는 정비구역 지정시로부터 원인의 사업신계 인가를 신청해서 받아가죠. 아무튼 토요동수자가 사업을 하든 재개발사 그리고 재건축 조합이 재개발 사업 조합이 하든 또 시장 군수 등이 사부 시행자가 됐던 등등 이런 시행자들은 이 사업신가 고시에 따르면 120인 내 이 토요동거시한테 이제 우리 분양 설계할 테니까 분양 신청하세요라고 분양 신청하도록 통지를 해주죠. 분양 신청을 하세요라고 통지합니다. 분양 예적인 그 분양가하고 종전가를 싹 알려줘서 만약 분양식 한 다음에 얼마의 분당을 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절차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분양 신청 통지는 사업신가 고시에 있고 나서 며칠 내에 이루어지는가 120일 이렇게 하시고 이때 분양 신청 통지를 시행자가 이 토요동거시한테 여기 있는 친구들 토요동거시라 하잖아요. 이 안에 있는 친구들 이네들한테 이렇게 통지를 하고 분양 대상인 건축물 대지에 대한 일관심내에 대해 분양 공고를 합니다. 자, 이때 이 분양 신청을 하도록 할 때 바로 분양 신청 기간을 정해서 알려주죠. 분양 신청 기간을 시행자가 정해서 알리는데 이게 이제 중요해요. 분양 신청 기간은 여기요. 여기 보세요. 이 분양 신청하세요라고 오늘 통지했다면 여기 봐봐요.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통지한 날부터 사업신가 고시가 있는 날부터가 아니라 바로 토지동수한테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해서 분양신청하도록 분양신청 기간을 알려주죠. 이렇게 근데 이 기간은 연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20일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아무튼 분양신청 기간이 결정나면 이 토지동호소자들은 이 기간 내 시행자한테 분양신청을 하게 되죠. 누구한테 한다고요? 분양신청할 때게? 아니 누구에게 분양신청한다고? 시행자에게. 네. 누구에게 한다고? 시행자에게. 토지동호소자가 바로 분양신청할 때 바로 시행자한테 한다. 이때 자, 이 봐보세요. 아까 이 조합이 시행자다. 재개발 조합, 재건축 사업 조합 이렇게 조합이 시행자다. 그러면 이때는 조합원들이 분양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한다고요? 조합원들이. 근데 봐보세요. 여기 봐봐요. 이 재개발 사업 조합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은 누가 될까요? 조합원. 이 안에 있는 토요동호소자가 다 되죠? 조합 설립할 때 동의했던 반대했던 불만하고 정비원에 유치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가 조합이 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때 분양 신청은 조합은 다 하는 게 아니고 지상권자는 배제된다. 이게 중요해요. 누구는 배제된다? 지상권자. 그래서 재개발 사업할 때 조합은 이래도 바로 지상권자는 분양 대상에서 제외되니까 분양받는 거 아니고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가 바로 분양을 받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이 재건축 사업의 경우 조합원 그래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은 여기 봐보세요. 이 토지동 소유자로서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자면 조합원 되죠. 동의한 자. 그래 토지동 소유자 뜻은 알죠? 이 안에 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자 여기에 포함돼 안 돼요. 안 되죠.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를 토지등 소유라고 그런 요건을 갖추고 있는 자 중 동의한 자만 재건축 사업의 조합에 조합이 되니까 바로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를 가지고 있는 자만 조합이 돼서 분양을 신청할 수 있고 그때 여기 보세요. 동의하지 아니한 자 있잖아요. 그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자는 조합원으로서 자격이 없으니까 분양신청하지 못하고 바로 그 자는 매도 청구당합니다. 알겠죠? 뭐 당한다? 매도 청구당하죠. 그리고 여기에 토지만 소유한 자,
건축물만 소유하고 있는 자도 매도 청구당해. 동의하지 않는 자, 토지동서로서 동의하지 않는 자, 그리고 토지만 소유한 자, 건축만 소유한 자, 재건축사업할 때 이런 자들은 조합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매도 청구 대상이 되어버린다. 이렇게 하세요. 알겠죠? 자, 그래 이제 이 분양, 그리고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게 될 때는 토지동수자가 토지 소유자, 건축물 지상권이 이므로 그때 지상권은 배제되고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중에서만 분양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자, 이때 분양 신청 기간이 다 끝났다 합시다. 분양 신청 기간이 끝나면 자, 종료됐다. 분양 신청 기간 이제 끝났다. 종료됐다. 그러면 누구는 분양 신청했고 누구는 분양 신청하지 않고 포기한 자도 있겠죠. 그때 이 분양 신청 현황을 기준해서 분양 설계를 하는데 분양을 하게 하면 분양 배치도 같은 분양 설계하는데 그걸 관리 처분계를 하죠. 관리 처분 계획을 하죠. 이 관리 처분 계획을 수립합니다. 관리 처분 계획 수립은 누가 할까요? 시행자가 해요. 그렇죠? 시행자가 합니다. 이때 관리 처분 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시켜야 할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수립 기준이 있죠. 기준. 그래 포함시켜야 할 내용. 어떤 걸 포함하느냐? 전체적인 분양 설계. 분양 설계. 분양 배치들 만들겠죠. 분양 설계. 그다음에 그 분양 대상자별 성명과 주소. 그리고 분양 대상자별 분양 예정인 대지 건축 추산회. 그리고 바로 분양 대상자별 정전 토지 건축물로 그 명세하고 사업 신가 고시 않느냐를 기준한 가격 종전가, 그리고 그 전체인 사업비 추산에 뭐 500들한 1000억들 한다. 그리고 조합원들 부담의 규모, 부담 시기 이런 것들. 그리고 이 종전 분양 대상자별 종전 토지 건축물에 있었던 소유권의 권리 명세 이런 것들 싹 조사하고 세입자별 손실 보상을 위한 권리 명세하고 그 평가액을 집어넣어서 바로 관리 처분을 수립합니다. 이때 관리 처분을 수립해가지고 나갈 때 기준이 있어요. 기준. 바로 여기 봐봐요. 지금 A가 분양시켰다 합시다. 저기. 그러면 A가 저 가지고 있는 거 종전 토지 건축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에 세 가지 고려해서 분양하게 될 대지 건축물이 균형 있게 배분되도록 분양 설계해야 돼요. 세 가지가 뭘까요? 환이면. 생각나요? 환경. 그 다음에 그 이용 상황. 면적. 면적, 이용상, 그 환경. 그래, 저기 사업장에 속된 말로 평수가 적은 걸 가지고 있으면 적은 평수 주도록 해야 되겠죠. 큰 거 있으면 큰 거 주고. 그리고 이용상, 상가 건물 가지고 있으면 상가여야 되지 주택지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용상, 그리고 환경. 그 위치가 어디 구석지에 있었느냐, 중앙블록에 있었냐, 이것도 중요하니까 바로 세 가지를 고려해서 환지, 그 관리 체계를 만들죠. 환이면. 환경, 이용 상황, 그리고 면적,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바로 관리 시행을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행자는 직권으로 저기 B가 분양시행했는데 분양시행했던 거 종전가 그 뭐 이거 하고 저 분양을 해줘야 할 것들 때로는 증원권, 감원권이 가능해요. 큰 것은 더 적게 줄 수 있고 적으면서 더 크게 만들어줄 수 있다. 이걸 중앙권, 감앙권이라고 그래. 자, 그렇게 하게 될 때는 그 청산을 주고받고요. 종전 재개발 사업할 때는 토지만 소유하는 자 분양시하더라도 주택하고 그 지분을 묶어서 줘야 되는데 이렇게 입체원권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때로는 분양시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직권으로 현금 청산해서 보낼 수가 있어요. 그 자가 가지고 있는 거 너무 좁은 토지, 너무 좁은 건축물을 취득해서 가지고 있다든가 정비구역을 지정 후에 분할 등토를 취득한 자는 직권으로 바로 현금으로 청산할 수가 있죠. 그런 내용이 바로 우리 163쪽 4쪽이 있잖아요. 164쪽 이하에 있습니다만은 그걸 자 그래 164쪽 보면 그런 게 쭉 나오죠. 164쪽 보고 계세요? 164쪽 보면 1번, 2번 지금 말씀드린 거 3번까지 말씀드린 4번까지 그리고 분양 설계 계획은 분양청 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수립한다. 그리고
6번, 7번 이 원칙은 이 안에 사업장에 여러 개를 가질 수도 1주택만 주도록 해야 합니다. 1주택 공급원칙을 취하고 있죠. 한 사람이 여러 개를 가질 수도 한 세대가 여러 개를 가질 수도 1주택만 공급을 해야 되고 두 명 이상 공유하고서도 1주택만 주도록 해야 합니다만은 외해적으로 바로 1주택 공급에 대한 예로서 두 명 이상 1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그런데 시도의 조례로 주택 공급에 관하여 따로 정한 바 있으면 시도의 조례가 전에 따라 주택을 공급해도 합법적이고 두 번째 소유한 주택수만큼 주택을 줄 수 있는 토지등호 소유자들도 있죠. 바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있는데 특히 1번이 중요하죠. 과밀 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는 재건축 사업의 토지등호 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수만큼 줄 수 있으나 그 과밀 억제권역이 아닌 장소이지만 투기 과유주로 묶여버렸다. 주택법상 조정 대상을 묶였다면 그때는 1주택으로만 줘야 합니다. 그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3번 분양 대상자별 종전 토지 건축물로 사업신가 고시 않는나 기준을 가격 종전가라고 할 수 있죠. 종전가의 범위 내에서 또 종전의 주거 전용 면적 범위 내에서는 몇 주택까지 줄 수가 있느냐 최대 2주택까지 여기 지금 보니까 여기 자 C라는 사람이 5억짜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5억의 범위 내에서는 2주택까지 줄 수 있어요. 분양할 때에 3억짜리 하나 주고요. 새급 아파트 만들어줘서 분양가 3억짜리 하나 주고 2억 남았잖아요. 그것은 60정도 이하인 주택 한 채를 뜸으로 해서 2개까지 줄 수 있어요. 이런 소형은 바로 3년 동안 매매와 증을 통해서 전매를 못하고 전매할 수는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상속을 통해서 넘어간다. 이것은 허용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렇다는 거. 그다음에 최대 또 3개까지 주는 사업장도 있죠.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한다. 그게 중요해.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에서 재건축입니다. 재건축 사업을 할 때는 바로 최대 3주택까지도 줄 수 있다. 그런데 거기가 과밀 억제권역이다라고 하지만 투기 과유로 묶여버렸다. 주택법상 조정 대상을 묶여버렸다. 그때는 3주택 안 되고 1주택이 최고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자, 거기까지 정리하고 문제를 풀어볼까요? 문제를 보시면, 문제를 보기 전에, 더 나가서 162페이지 봐봐요. 162페이지 보시면은, 아까 이렇게 분양 신청을 받아가지고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했어요. 이 관리처분 아주 중요합니다. 시행자가 수립해가지고 스스로 확정하지 못해요. 이걸 인가 신청해서 인가를 받아내야 되죠. 이때 인가 신청은 누구한테 갈까요? 관할 시장 군수한테 가죠. 시장 군수가 자기가 시행자면 자기는 그냥 인가 안 받고 고시하면 되겠죠. 인가 신청을 하게 될 때는 며칠 이상 미리 저 토지등호소한테 뭐 잘못됐는가 또 할 얘기 있는가 그걸 듣기 위해서 미리 사전에 공람을 시키냐 30일 이상 공람을 시키고요. 공람 기간 내 의견 들으면 타당할 때 반영해 주고 그 다음에 인가신청인데 인가신청이라면 시장 군수 등은 며칠 내에 인가협을 결정해서 알려주냐 30일이다 이렇게 하셔요. 그래 그런데 이 시장수 등이 이 관리첨계서를 보니까 너무 방대 그래서 도저히 자기들이 판단이 곤란한 것들은 전문기관이 한국감정이라든가 뭐 한국토지등사 이런 데다들에게 이 관리첨계의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를 의뢰할 수 있어요. 이때 이렇게 의뢰해가지고 인가협을 결정해 나갈 때는 60일이라는 기간을 줍니다. 60일 내에 인가협을 결정해서 알려주게 돼 있어요. 만약 이 관리첨계 인가 고시가 떨어졌다 합시다. 이 관리첨계 인가 고시가 떨어지면 시행자는요, 여기 보세요. 이 정비사업에 탄생된 건축 및 대지를 반드시 이 관리첨계에 따라 공급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무슨 계획에 따라 공급해야 한다고? 정비사업에 하여 조성된 건축물 등은 반드시 이 관리처분에 따라 공급을 해야 됩니다. 이걸 통해서 분양을 해라 그 말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관리처분 계획이죠. 이때 관리처분 계획이 이렇게 확정되어지면 인가 고시가 떨어지면 확정되는데 이때 인가 여기 보세요. 인가 고시가 떨어지면 확정된다고 그랬죠? 이
인가고시가 있은 날. 이 예, 오늘이다. 8월 오늘 몇인가요? 19일인가요? 19일이다. 그러면 다음 날 내일이죠. 내일부터 여기 할까요? 여기 보세요. 분양 신청 기간 내 분양을 신청하라 했는데 바로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 신청 기간 내 분양 신청했다가 철회한 자. 철회한 자. 그리고 또 여기 보세요. 여기 투기 과유로 묶인 장소에서 이미 분양 대상자가 되었던 자는 분양 대상자가 된 날부터 5년에는 다시 분양을 못 받게 제한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에 해당해서 분양 못 받게 된 친구들 이런 자들. 또 아까 그 분양 신청해 봤는데 너무 좁은 토지, 너무 좁은 건축물 취득해서 가지고 있었다던가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들은 바로 시행자가 직권으로 현금 청산해서 줄 수 있기 때문에 관리청계획 수립할 때 제했던 자들, 분양 대상에 취해버린 자들, 이런 자에게는 바로 손실 보상에서 줍니다. 뭐 준다고요? 손실 보상에서 주죠. 손실 보상. 얘네들 집과 땅과 다 준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손실 보상 절차는 여기 보세요. 관리청계 인가 고시가 있는 날부터 바로 며칠에 협상에 들어가야 되냐? 90인에다 이거. 며칠이요? 90인에. 꼭 알아주세요. 이 분양시청 여기 보세요. 관리청 인가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이제 바로 90인에 손실보상을 위한 절차에 들어가는 겁니다. 손실보상을 위한 절차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때 들어가도 괜찮아요. 여기 시행자가 여유가 있으면 분양시청 기간이 종료되면 그 다음날부터 손실보상을 위한 절차에 들어가도 합법적이나 자기가 바빠서 못 들어간다고 했을 때 아무리 늦어도 가해처분과 고시가 있는 날부터 90일에 손실보상 협의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알았어요. 그래 90일 이내 손실보상을 협의를 하게 되는데 결렬될 수도 있잖아요. 결렬되게 되면 이 기간이 끝난 날 그 다음날부터 60일에 바로 이제 강제로 그 금액을 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하기 위해서 토지승에다가 수용재결 신청을 해야 돼요. 뭘 한다고요? 수용재결 신청. 얼마 보상 주고 끝내면 좋겠습니까? 라고 신청을 해야 돼요. 아니면 법원에다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그래서 강제로 보상가를 결정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61쪽이 있습니다. 161쪽. 찾나요? 몇 쪽이 있다? 161페이지. 이제 금방 설명한 거. 161페이지. 관리청기 인가 고시가 된 날부터 며칠 내에 손실보상 협의에 들어간다? 90일. 다만 시행에는 분양시청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해도 합법적이다. 그리고 가로 2번 그 90일이란 기간 내 손실보상 협의가 이루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으면 그 90일이란 기간이 만료된 날 다음 날부터 60일에 수용재결 신청하거나 매도 청구 소송을 지역에서 처리해야 한다. 그리고 60일이란 기간이 넘어와서 재결 신청했다 매도 청구 소송이 들어갔다 그러면 지연 일수에 따른 이자도 지급해야 된다. 시행자가 아까 그 분양밖에 돼 있지 않는 자들에게 이거 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162점 아까 이렇게 분양 신청을 받아가지고 보니까 지금 분양할 예정은 천세대인데 분양 신청자가 950세대에 해당했다. 그러면 50세대 남죠? 50세대는 162페이지의 규정에 따라 일반 분양이 가능합니다. 3번 보면 사업청년은 토지등록소로부터 분양 신청을 받은 후 자녀분이 있으면 조합청관 또 그 사업 시행 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그 자녀분을 보류지 보류건축물로 정할 수도 있고 조합원 애허자 토지등록소자 애허자에게 일반 분양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그리고 야, 이 봐보세요. 아까 관리청계 인가를 받으면 이 관리청계획은 확정돼서 이 계획대로 분양을 해주는 공급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인가받고 나서 이걸 변경하려고 한다 그때는 다시 변경인가 신청해서 변경을 받아야 되는데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다 그럴 때는 경미한 사항 변경에 해당할 때는 변경인가 대신에 변경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인가받았던 이 관리청계획을 사업이 무산돼 가지고 폐지하려고 한다.
사업이 중단돼서 이제 끝내려고 한다. 이렇게 이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을 폐지하고자 중지하고자 할 때는 예외가 없어요. 신고는 절대 안 되고 다시 인가 받아야만 된다. 폐지인가 중지인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알았어요. 그러면 어떠한 사항은 경미한 사항에 해당해서 변경 신고만 해도 되는가? 그 내용이 바로 밑에 박스 속에 있죠. 다섯 개 보고 계신가요? 자, 162페이지 정전 후 사업 시행자라든가 권리자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리 의무의 변동이 있게 된 경우로서 분양설계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그다 줄 것이고 그 다음에 정관이 변경됐다든가 사업 시행계획의 인가 변경에 따라 관리처분 변경이 수반됐다. 그래도 또 경면상이 되고 특히 3번 재건축 사업의 매도 청구에 대한 판결에 따라 관리처분을 변경한다. 매도 청구에 따라 관리처분을 변경한다. 이때요. 재건축 사업할 때는요. 재건축 사업할 때는 아까 이자들 매도 청구 당한다고 그랬죠. 여기요.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자,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는 매도 청구 당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매도 청구 소송에 따라서 관리처분을 변경한다. 그럴 때도 경면상이고 주택 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원래 A라는 사람이 주택을 분양받기로 해서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관리처분이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분양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그자가 임대택을 공급받겠다라고 했다면 관리처분계획도 변경하는데 그때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해서 신고하면 돼요. 특히 5번 이 시행자의 계산착오, 시행자의 오기, 잘못된 기록, 또 누라 이런 그 실수에 따라서 조서의 단순정정인 경우로서 불이익을 받은 자가 없는 경우, 있는 경우는 안 되고 있는 경우는 변경을 받아야 되고 없는 경우만 변경 신고한다. 이게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오셔서 보면은 나무에 통과하고요. 그 다음에 165쪽 넘어가시고 166쪽 봐보세요. 이 관리첨계 인가라든가 사업신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까 시행자들이 관리첨계 인가 신청을 했다. 시장군수한테 또 시행자다 사업시행 인가 신청했다 그러면 바로 이 1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정비사업시행으로 정비구역 주변 지역에 주택이 현재 부족하거나 주택시장이 불안전하게 되는 경우로서 그 인가 시기를 조정하도록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그자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른 바 이때 그 인가의 조정 시기는 인가를 신청한 날부터 1년을 넘을 수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2번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는 자기가 스스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인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을 할 수 있다. 여기 봐보세요. 여기 봐봐요. 아까 여기 사업시행가 신청이 들어가면 사업시행가 신청이 들어가면 시장군수 등은 인가 여부를 며칠에 결정해서 인가 시행했던 시행자에게 알려주게 되냐면은 60일. 알겠나요? 알죠? 근데 60일에 인가 여부가 결정나니까 60일에 인가 요건이 충족돼 인가를 내려버렸다. 인가 되면 급속도로 감정평가에서 쫙쫙 해가지고 사업이 급속도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빈집인지와 속출하고 난이 나죠. 그리고 금방 여기 또 관리첨계 인가 신청해서 쭉 나가면은 금방 철거사업 그래요. 그래서 여기 이 사업신가를 좀 늦출 필요가 있다. 그 인가가 떨어지면 봐보세요. 자기 집 다 종전과 격정 나니까 이삿짐 싸고 나간단 말이에요. 이삿짐 싸고 나가면 어때? 이 주택이 좀 준비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도시에. 주택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겠죠. 여기 천세대가 지금 철거하게 되므로 이삿짐을 싸고 이 집들 알아보러 다닌다. 근데 주택이 한정되어 있어서 바로 주택가격이 폭등할 수 있어.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니까. 그러면 그 도시 전반적으로 주택가격 상승이 초래돼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겠다 싶으면은 이 시기를 좀 조정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늦춰도 몇 년을 늦출 수는 없다고 1년 정도만 할 수 있다. 몇 년이요? 1년 알겠죠?
1년 정도만 조정할 수 있다. 아까 그리고 보세요. 이때 인가권자가 시장, 군수 등 했잖아요. 시장, 군수 등 뜻이 뭐냐면은 우리가 공부했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의사, 특별자치도지사, 그 다음에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이죠. 그래, 여기는 기초자산체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네들이 진짜 직접 인가권 행사합니다. 이네들이. 그래서 이네들은 자기가 인가권자이므로 인가를 1년간 스스로 늦출 수가 있어요. 원래 60일에 결정서 알려주라 그랬는데 1년 동안 자기들이 법적으로 좀 조정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근데 여기요. 이 시장과 군수가 있는 팔도 도의사, 그리고 구청장이 있는 서울특별시장하고 광역시장. 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는 이 기초자치단체에게 야, 너네들 인가신 들어와서 60일에 해주도록 돼 있는데 그걸 좀 늦춰라. 그래서 늦춰라고 조정할 수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인가 이거. 이때 몇 년간만 늦출 수 있다고? 1년 안에. 알겠죠? 여기 봐보세요. 여기요. 관리처분 인가 신청해도 아까 며칠 내에 인가부가 결정나냐? 원칙은 30일, 예주로 60일 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여기 봐봐요. 이 관리처분 인가가 내줄 수밖에 없었다 하면 늦춘다 해도 60일이잖아요. 60일이. 그러면 인가 고시가 들어오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제 이 사업장이 있다 하면 종전에 그 사업장에 있는 종전토지 건축물로 사용수익이 정지되고 다 철거에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철거. 철거. 철거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삿짐 싸고 다 나가야 돼. 이미 다 나갈 준비 끝났겠지만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주택수가 폭증은 당연하겠죠. 그래서 우리 법사는 1년을 바로 1년 이내 보면서 그 시기를 이 인가 시기를 조정할 수도 있다. 그래 이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시장 밑에 하급자에게 야, 1년 정도 늦춰봐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직접 1년을 보면서 탄력을 조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십시오. 인가 고시, 관리청 인가 고시가 따르면 법적으로 종전토지 건축으로 사용수익이 정지된다 이거. 그래서 본격적으로 철거에 들어간다. 다만 이 관리처분 인가 고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시행자의 동의가 있었다든가 권리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권리자들은 이 기간 중에도 사용수익을 할 수도 있다 이거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봐보세요. 이 관리처분 인가 고시가 떨어지고 나서 여기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 뭐 주택 소유자, 상가 소유자들이 바로 최단 존속기간 보장되는 재산권 설정계약, 주택임대차 설정계약, 상가임대차 설정계약을 체결하면 우리 민법 208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 그리고 주임법에 있는 제4조에 따른 최단 존속기간, 지상권은 뭐 아시죠? 30년, 15년, 5년 공부했죠? 주임법은 2년, 상임법은 바로 1년, 이런 최단 존속기간을 보장해주는 규정들이 있는데 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언제 이후에 그런 계약이 있었다면 관리 처분계 인가가 있고 난 후에. 알겠죠? 여기까지 알아주시고 이제 봐봐. 그래 이제 관리처분 인가 고시됐다면 기존의 주물 사용수익이 정지되어서 싹 철거해버렸어. 여기 뭐예요? 철거해가지고 깨끗하게 땅바닥을 드러나게 했다. 그러면 이걸 대지라고 그래. 대지. 뭐라 한다고? 대지. 정비사비하여 조성된 땅을 토지를 뭐라 하냐? 대지라 한다. 대지 때자 아파트면 아파트 공사할 거 아니에요. 공사를 진행해서 공사가 다 끝났다. 그러면 이 보세요. 시행자가 조합이다, 토의동거 소재다, 뭐 그네들이면 바로 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 관할 시장, 군수 등한테 준공인가를 신청해요. 공사가 끝났다. 공사 완료되면 준공인가를 신청해서 여기 봐봐요. 아까 인가받았던 사업 시행객들로 공사가 완료됐다 그러면 준공인가 내주고 고시해 줍니다. 이렇게. 여기 보세요. 중요합니다. 준공과 시대제. 그런데 시장, 군수 등이 직접 시행자에 있다면 자기한테 준공을 안 받고 공사 완료되면 공사 완료 고시하죠. 여기 봐봐요. 시장, 군수 등이 아닌 저 같은 친구는 준공 인가 받고 그 다음에 준공 인가 받자 공사 완료 고시가 있게 돼. 이렇게. 그리고 시장, 군수 등이 직접 시행할 때는 공사 완료되면 바로 공사 완료 고시하죠. 이렇게 공사 완료 고시가 있게 됩니다. 이때 공사 완료 고시가 있으면 사업은 다 끝난 거죠. 그래서 이때로부터 지체 없이 이제 지금 분양청에서 분양을 받고자 하는 그 자들한테 토지 동거 소유자한테
지체 없이 소유권을 이전해 줍니다. 소유권을 이전해서 분양해 주죠. 이때 봐보세요. 소유권을 이전할 때 절차는 먼저 대지 확정 측량한다. 그 다음에 대지 확정 측량하고 측량한 바에 따라 토지 분할하고 그 다음에 분할이 있게 되면 관리청에서 정한 대로만 바로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해 주고 관리청에서 그리고 소유권 이전해 줘요. 이때 소유권 이전해서 고시하면 여러분이 분양받았다 그러면 언제 소유권 이전, 언제 소유권을 법적으로 취하냐? 소유권 이전 고시 오늘 있었다면 다음 날에. 알겠죠? 이때 이렇게 봐봐. 소유권 이전 고시까지 해줬다면 종전에 토지 건축 마작 저당권자가 있었다 그러면 저당권자들은 분양받은 대로 다 넘어와서 그대로 권리를 행사해요. 알겠죠? 등기된 권리, 종전 토지 건축물에 등기된 권리는 분양받은 대지 건축물로 넘어온다. 언제? 소유권을 이전하자마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용익권자들 이렇게 아까 관리청 인가 고시가 있음으로써 자기의 관리목적인 사용수익을 할 수 없게 싶어서 그때 계약을 해지하고 나갈 수가 있거든. 계약을 해지하고 나갔다면 그 자들은 바로 여기 봐요. 관리청 인가 고시가 있으면 사용수익이 정지됨으로써 자기의 임차권이라든가 지상권, 전세권 이런 것들을 바로 그 권리목적을 달성할 수 없겠다 싶으면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해지하고 권리 포기하고 나갈 수 있다. 있는데 그로 인하여 전세 보증을 상계해서 받을 게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금전만 원 청구 행사할 수 있는데 그런 금전만 원 청구는 토지등록소에한테 행사할까요? 시행자한테 할 수 있을까요? 시행자한테. 시행자가 그래서 대위 비행지 주고 원시는 바로 시행자가 구상권 행사하면 주면 돼요. 구상이 이루지 않으면 바로 그자가 분양받을 대지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어요. 시행자가 압류하면 저당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해버린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봐봐요. 이 소유권 이종호시를 했던 시행자, 시행자란 말입니다. 바로 또 지체 없이 등기까지 해주게 돼 있어. 분양했던 대지건축물에 대한 등기까지 바로 시장, 군수구 등이 시행자였다 그러면 촉탁. 저기 조합이라든가 토지등록소유자가 시행자였다면 대위 신청을 통해서 지체 없이 등기를 관할 지방법원 지원이라든가 등소했다. 촉탁과 신청을 통해서 해주게 돼 있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이와 같이 이 소유권 이종 고시가 있고 나서 그런 등기가 들어갈 그 사이에는 다른 게 일체 받아주지 않는다. 여기까지 알아주시고 이때 증여한권 감항권이 있게 됐다. 내가 종전에 1억 5천짜리를 가졌었는데 3억짜리를 분양받았다 그러면 그 대상은 청산물 내놔야 되죠. 내가 종전에 4억짜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3억짜리를 분양받았다 하면 1억 청산금 시행자 바쳐야 되겠죠. 이렇게 이런 청산금을 바로 산정해서 부가 징수할 때에 바로 그 청산금은 언제 확정되냐면은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는 날 다음날에 확정되어서 확정된 청산금을 일괄 징수 일괄 지급해 나갑니다만은 외주로 분할 징수 분할 지급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바로 분할 징수할 수 있냐? 조합원들이 조합총회에서 의결했어요. 우리 한 번을 주고받으면 박탈한다. 아니면 조합청관에다 그렇게 분할 지급, 분할 징수를 정해놨다 그러면 바로 분할 지급, 분할 그 징수가 가능한데 이때부터 하면 돼요. 관리처 분계 인가 고시했나부터 소유권 이전 고시까지 이 사이에 주고받으면 된다. 이렇게 하시고 이런 청산금은 징수할 관리 교부받을 권리 몇 년간 행사하자면 시효로 소멸되버린가? 5년. 언제부터 5년이냐?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는 날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자면 시효로 소멸된다. 여기까지를 여러분은 알아주시오. 하나 더 여기 봐봐요. 이 조합 같은 시행자가 또 토지등록소유자 같은 시행자가 사업을 했는데 청산을 납부해야 할 자가 안 내고 있다 그러면 직접 강제 징수는 할 수 없고 관할 시장 군수들한테 이탁하면 이 자들이 법에 근거하여 강제 징수에다 줍니다. 주면은 징수한 금액의 4%를 위탁수로 다시 받아간다. 여기까지 알아주시고 시장 군수 등이 직접 시행자면 자기들은 직접 강제 징수 처리한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자, 그러면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쭉 체크해보죠. 자, 1번부터 이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니까 1번부터 빠른 속도로 체크합니다. 1. 분양 신청이다. 틀린 것. 1번 사업 신청은 사업 신청과 고시했나부터 며칠 내에
바로 분양청 기관등을 토지등에서한테 분양 통제하도록 하고 일관심대 공고하는가? 며칠? 60일 틀렸죠? 120일. 며칠? 120일. 아까 했잖아요. 자,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3번 맞아요. 꼭 수치 분양청 기간은 통납도 30일 이상 60일 한다. 그때다 써놔. 20일 연장 가능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3번 그 분양청 기간 내 시행기간 탄다. 그 다음에 4번 투기 과열지구 정비사업에서 관리청에 따라 분양 대상자 그 세대 소관자는 분양 대상자 선정일부터 5년 이내는 투기 과열지구에서 분양청 할 수 없다. 5년 꼭 암기 이번에 생겼으니까. 그리고 5번 사업신경은 분양청을 하지 아니한 자와 분양청을 하지 아니한 자와 그자의 그 보상 처리를 해주기 위해서 관리청 인가 고시가 된 다음 날부터 90인의 손실보상을 협의를 해야 한다. 맞죠? 그리고 자 오른쪽 페이지 3번 보겠습니다. 3번은 160조부터 162조에 있어요. 요약제 분양청 옳지 않는가? 1번 조금 일 했고 2번 이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은 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분양청을 할 수 있도록 인정합니다. 아까 투기 과열지로 정된 장소에서는 이미 분양 대상으로 선정됐다면 그 자는 그날부터 5년에는 다시 분양청 못하게 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가 있어요. 상속과 이혼과 결혼 때문에 사유로 조합은 자격을 취득했다면 그 자는 분양청 자격을 인정합니다. 투기 목적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사업시에는 분양청을 하지 않는 자, 분양청을 철회한 자, 인가 등 관리청에 따라 분양 대상 제외된 자에게는 분양청 기간 종료일부터 90일 내 손실보상을 협의한다. 틀렸죠? 분양청 기간 종료일부터 그 말 지워버리고 아까 했죠? 관리청계 인가고시가 있는 날 다음날부터 관리청계 인가고시가 있는 날 다음날부터 관리청계 인가고시가 있는 날 다음날부터 90일 내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외조로 아까 그랬죠? 외조로 이 분양청 기간이 끝난 날부터 오늘 분양청 기간이 끝났다 그러면 그 다음날부터 손실보상 협의를 해도 돼요. 알겠나요? 네, 그거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5번 꼭 읽어두십시오. 중요합니다. 넘어가시고 4번 4번은 162쪽부터 163쪽이 있죠. 관리청계 내용 포함할 사항이 아닌 거 바로 1번 2번 꼭 포함하고 4번 5번도 꼭 포함해야 되는데 3번은 쭉 가다 보면 분양 대상자별 종전토지 건축물을 명세하고 그것의 가격 그 가격은 언제를 기준한 가격이냐 사업시인가요. 그래서 정비구역의 지정 그 말 줘버려 정비구역의 지정 그 말 줘버리고 그랬다가 사업 시행 계획인가 사업 시행인가 4번 문제 4번에 3번 보고 있습니다. 3번 보면 정비구역의 지정 그 말 줘버리고 뭐라고 사업 시행 계획인가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넘어가세요. 넘어가서 보면 6번을 하나 볼까요. 6번 6번을 보면 관리청계획이다 틀린 거 1번 이 사업신경은 관리청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계서류 사본을 30상 토지등으로서한테 공람하게 하고 의견 듣고 맞습니다. 2번 시장 군수 등은 사업신경 관리청 인가 신청에 들어가면 원칙으로 30일 인가를 결정해서 시행자에 통보하는데 외주로 타당성 검증을 요청했다. 그 시행자가 지금 타당성 검증을 요청했어. 요청했다고 합시다. 어디다 요청하냐면 한국감정원 이런 데다 요청을 했어. 그러면 그 인가 신청 받는 날부터 60일에 결정해서 알려도 됩니다. 맞습니다. 4번 시장 군수 등이 인가한 때는 바로 고시를 해주고요. 맞고 5번 특별시장은 관리청 인가의 시기를 조정하도록 해당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요청받은 구청장은 그 요청에 따라야 하며 조정 시기는 인가를 신청하다 몇 년을 넘을 수 없다? 1년. 그래서 2년 틀렸죠?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7번 보겠습니다. 7번을 보시면 관리청 계획이다? 틀린 거. 1. 조합원 분담 규모가 분양 대상자별 분담금 추산액 총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20 이상으로 대통령을 제한하는 비율 이상 늘어난 경우는 시장원수 등은 갈증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한다. 이것은 165쪽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도 166쪽에 있어요. 맞아요. 그래 조합은 5분의 1 이상이 관리청 인가 신청이 있으나부터 15년 이내 시장수수 등한테 타당성 증을 요청하면 시장수수 등은 관리청의 타당성 증을 아까 전문기관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3번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에 시장 군수 등은 갈증 인가 신청을 받았다면 며칠 내에 인가를 결정해서 시장에 알려주면 되냐? 60일. 그래서 30일 틀려 가까이 했죠. 165페이지에서 봤죠. 그리고 4번. 아까 했습니다. 이 관리청 계획에는 분양 대상별 정정 토지 건축물을 명사하고 가격이 꼭 포함되었는데 극대 가격은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한 가격이다. 맞아요. 포함되어야 된다. 162쪽에서 봤고 그 다음에 5번 맞습니다. 8번 보겠습니다. 8번은 164쪽부터 165쪽까지 있는 내용인데 자 관리청계획 수립기 중이다. 잘못된 거. 1번 지나치게 좁거나 지나치게 넓은 토지 건축물을 지응과 감수시켜서 적정 경화되게 할 수 있어요. 이걸 지응환권 감안권이라 합니다. 시행자는 분양시행했던 토지농업소자의 정정가가 1억 5천이었다 그러면 분양가는 3억짜리 줘도 돼요. 그때 차액은 청산하면 되거든요. 또 정정가가 5억짜리였다면 그냥 3억짜리 대지 건축물 만들어서 줘도 됩니다. 그 차액은 청산을 주고받고 하면 끝납니다. 그 다음에 2번 틀렸죠. 분양설계 계획은 언제를 규정하냐. 바로 아까 분양청 기간 만료일이죠. 그래서 사업시행과 고시일 틀렸어.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이 아니라 분양신청 기간 만료일. 분양신청 기간 만료일. 그래서 틀렸고 3번 한 세대가 한 사람이 하나 이상의를 소유한 경우 뭐 좀 말이 안 맞은데 말이 잘못됐어. 이상 을자 지워버리고 이상의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그렇게 써요. 말이 좀 매끄럽지 잘못 써놨어. 자 다시 한 세대 또는 한 명이 1인이 하나 이상의 주택 을자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다 을자 지우고 그 자리에다가 의 주택 또는 토지를 이래 말이 빗거려요. 한 세대 또는 1인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는 2명 이상의 1주택 1토지를 공유한 후에도 1주택만 공급한다. 이게 원칙이죠. 원칙 그때 써놔요. 원칙. 그런데 4번 이 과밀 억제권익이 위치하지 않냐 위치하지 않냐 그 말 중에 과밀 억제권익이 위치하지 않냐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소유한 그 말 써요. 주택 소유할 때 주자 앞에다 소유한 그 말 빠져서 소유한 그 말 주자 앞에다가 소유한 이 말을 써야 돼.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부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야 돼. 매끄럽게. 그래 다시 한번 과밀 억정원이 유치하지 않는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부할 수 돼요. 다만 그 과밀 억정원이 유치하지 않는 재건축 사업인데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지이면 최초 사업 신가를 신청한 재건축 사업 토지 소유자 죄 된다. 그 말은 1주택만 죄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재건축 사업이 과밀 억제권이 안 장소에 할 때는 서해안 주택수만큼 줘도 돼. 근데 과밀 억제권이 아닌 장소이지만은 투기 과열지구 또는 조정 대상을 묶이면 서해안 주택수만큼 줘서는 안 된다. 1주택만 주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하시고 5번 과밀 억제권에서 투기 과열지구와 그 조정 대상지역에 위치하지 않는 재건축 사업은 3주택까지 줄 수 있어. 근데 과밀 억제 권역에서 투기 가지고 조정 대상지역 위치까지 줄 거 봐요. 위치까지 줄 것이 밑에 떴어. 1주택만 공급을 이렇게 써. 그래. 그거 중요합니다. 과밀 억제 권역인데 투기 가지고 조정 대상지역 위치한 재건축 사업은 1주택만 줘야 된다. 이렇게 하시고 9번 들어갑니다. 9번 보시면 이것도 164조부터 165조까지 있는 내용인데요. 자, 다음의 경우 최대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수는 이렇게 되어 있죠. 1이 아니라 기여. 과밀 억제 운영 내 재건축 사업이다. 근데 한 세대 가짜 써봐요. 가짜 빠진. 1세대 가
3주택을 소유한다. 소유한자다. 근데 투기 과을 주고 조정 대상지 아니다. 그러면 최고 몇 개까지 받아갈 수 있을까? 3주택. 몇 주택? 3주택. 지금 여기가 수도권 과밀억정은요. 여기가 과밀억정입니다. 과밀억정인데 여기서 재건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세대가 지금 세 주택을 가지고 있네요. 최고. 그러면 이 과밀억정에서 재건축을 할 때는 한 세대에게 최고 3주택까지 줄 수가 있어요. 알겠죠? 과밀억정일 때는. 그런데 이 과밀억정이 자 투기 과열을 딱 진행해버렸어. 아니면 주택법상 조정 대상 묶여버렸어. 그러면 이때는 1주택만 줘야 됩니다. 설령 한 세대가 3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그때는 3주택 주면 안 되고 1주택만 줘야 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니은바보였습니다. 니은 보시면 과밀 억제권익이 아닌 지역에서 재건축한다. 그때는 자, 한 세대가 가짜 써봐요. 가짜 봐요. 한 세대가 3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그때는 바로 과밀 억제권역이 안적의 재건축을 받고 있다. 한 세대가 3주택을 가지고 있다. 그때는 소유한 주택수만큼 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최고 3주택까지 받아가도 돼요. 몇 주택까지요? 3주택까지. 자. 그리고 뒤에다가요, 니은, 니은 끝에 기억하고 똑같이, 기억과 똑같이 니은에 있는 거예요. 이거 있는 것을 그대로 끌고 와서 똑같이. 단, 투기 과열 주금이 조정 대상지가 아님, 이렇게. 그걸 전제하고 나서 풀어야 되겠어. 그래,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지이면 몇 주택밖에 못 받아가요? 최고 1주택. 최고가 1주택.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지이면 1주택. 아무리 많이 받아가도 1주택이 최고예요. 자, 넘어가시고 218페이지 보겠습니다. 218페이지는 71번 보겠습니다. 11번 보시면 정비법상 주택 공급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1.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중해. 무슨 계획에 따라 처분 관리해야 되는가? 관리처분계획 중요표. 또 정비사업에 하여 건설된 건축물을 무슨 계획에 따라 공급해야 되는가? 관리처분계획 꼭 아셔야 돼요. 관리처분계획 그 말이죠. 근데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 사업 시행계획. 그럼 틀겠어요. 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공부한 거라 관리청계에 따라 공급해야 돼. 관리청계. 그래서 1번 꼭 봐두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볼 필요 없어요. 3번 하나 볼까? 3번. 사업시행계는 분양시행을 받은 후 잔여부 있으면 보류지로 정하나 조합원이라든가 토지동수 이의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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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하고 5번 좀 봅시다. 5번. 사업시행자가 토지주택공사 등인 경우에 분양대상자와 사업시행자 공동 소유하는 방식 그다 줄 거예요. 공동 소유하는 방식에 무슨 대을 공부할 수 있냐? 지분형 주택을 공부할 수 있다. 맞아요. 지분형 주택. 토지 주택공사 등일 때 그렇습니다. 지분형 주택 다 똥 합쳐놓고 140페이지 참조 이렇게 써놔요. 지분 주택은 전용 면적이 60점부터 이하가 최고예요. 60점부터 이하. 자, 12번 보겠습니다. 12번 보면, 자, 사업 시행자가 인가받은 관리처분계를 변경 똥 합쳐, 변경.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줄 거고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변경하고자 할 때 시장군수들한테 원칙은 변경해봐야 되는데 신고만 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것도 포인트. 신고만 하는 경우, 신고하는 경우 그것은 밑에 따서 신고했다 경미한 상업 변경일 때 경미한 상업 변경일 때 이렇게 써놔요. 그리고 162페이지 이렇게 써놔요. 162페이지 162페이지 그래 1번 경미한 상입니다. 2번도 경미한 상, 3번도, 4번도 경미한 상인데, 4번이 틀렸어요. 4번, 있는을 없는으로 수정해요. 4번 끝에 불이익을 받는 자가 있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죠? 그거 틀렸고, 있는을 없는으로 해야 경미한 상이 되겠어요. 있는 자가 있다. 불이익을 받는 자가 있다. 그러면 변경해 받아야 되지, 신고는 안 돼요. 그래서, 4번을 없는으로 수정하고 1, 2, 3, 4, 5를 묶어쳐서 이게 다 경미한 상업 변경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 13번 보겠습니다. 13번 보시면 자 관리처분이 인가 효과다 틀린 거 이것은 166조부터 167조에서 보았던 건데 1번
관리처분계 인가를 받으면 그때부터 기존 건축 본격적으로 철거하되, 2번 이런 규정 건축 붕괴 안전사고 우려가 있거나 폐공과 밀집으로 오범화 지대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그 건축물 소유자 동의, 시장수 등의 철거를 받아서 해당 건축물을 미리 철거할 수 있습니다. 해당 건축물을 해자 앞에요. 미리 있잖아요. 미리를 해자 앞에다 써놓으세요. 미리를 해자 앞에다. 해당할 때 해자. 그리고 미리를 지워버리고. 허가를 받아 미리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 미리가 어디로 하라고? 해자 앞으로. 자, 그 맞습니다. 3번 중요해요. 종전토지 건축물 소유자 등은 뭐가 있게 되면 사용 수익을 할 수 없느냐? 관리처분계 인가고시. 관리처분 인가고시가 있으면 그때부터 종전토지 건축물을 사용 수익을 할 수 없다. 언제까지냐? 소유권 이종시 했을까지. 다만 3번 끝을 땄어요. 다만 시행자의 동의가 있으면, 다만 3번 끝에 다만 시행자의 동의가 있으면 사용 수익을 할 수 있다. 사업 시행자의 동의가 있으면 사용 수익을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4번 꼭 받으셔야 돼요.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경우 그따 줄 거예요. 밑에 따서 종전 토지 건축물로 사용 수익이 정지되고 기존 건축물 철거시자 이렇게. 종전 토지 건축물로 종전 토지 건축물로 사용 수익이 정지되고 사용 수익이 정지되고 기존 건축물 철거 시작함. 기존 건축물 철거 시작함. 철거를 시작하니까 바로 지상권 뭐 계약을 했다. 전세권 계약을 했다. 그러면 민법 밑에 따 280조 주택임대차 보호법 4조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9조 여기에 있는 최단 전속기간인데 그 규정을 적용해 준다 안 해 준다? 안 한다. 중요. 마지막에. 그 다음에 5번. 이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임차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 그 권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있으며 이로 인하여 전세 보증금 같은 금전만한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금전만한 채권을 행사는 시행자에게도 할 수 있다. 없다가 틀렸어. 있다. 아까 했죠. 167쪽에 있어요. 167조. 오른쪽에 1번 봅시다. 정비법령상 주택이란 말 지워버려. 주택이란 말 잘못 들어왔습니다. 그냥 재건축 사업 시행자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는 원칙적 시기 아까 했죠? 몇 번? 2번. 166쪽에 있고 넘어가셔서 자, 정비 사업의 완료 절차 설명 틀린 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169조부터 170조까지 있습니다. 1번 시장 군수 등이 아닌 사업 시행자는 공사 완료가 되면 시장군수한테 증금 받죠. 시장 군수 등은 관계 행정기관의장에게 중공사 실시 의뢰할 수 있고 시장군수 등은 준공인가를 확인해도 완공된 건축물이 기준에 저감한 경우에는 입주경쟁자가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행자에게 허가를 내줄 수 있다. 4번 관리 정비구역 지정은 중요합니다. 정비구역 지정은 준공인가 고시가 있는 날 관리청구역 수발되면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는 날 다음 날에 해지는 걸 봅니다. 4번 오면 중요합니다. 이렇게 정비사업이 다 끝나면 더 이상 묶어놓을 필요 없으니까 준공인가 고시가 있는 날 다음날 관리청을 수배해서 사업을 끝냈다면 소유권 이종 고시가 있는 날 다음날에 해제가 간주되는데 5번 이 경우 자 정비사업이 다 끝나가지고 해제했단 말입니다. 이 경우 지자체는 그 지역을 해당 지역이 뭐예요? 지금 정비구역이 해제됐단 말이죠. 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이란 말이에요. 4번 같이 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을 국토협상 무슨 계획에 따라 관리하냐? 지구단위 계획 줄 거.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 관리해야 되고 정비 등이 해제된 경우에는 정자 앞에다 말을 써봐요. 정비구역이 해제된 경우 할 때 정자 앞에다가 준공 인가 등에 따라 정비구역 등이 해제된 경우에는 이렇게 그래 준공 인가 등에 따라 정비구역 등이 해제된 경우에는 는자 쓰세요. 경우에는 조합도 해산된다 틀렸어. 조합도 해산된다 할 때 된다를 지워버리고 되지 않고 조합도 해산 조합은 는자로 조합은
해산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한다. 그대로 존사한다. 즉, 한 말 써봐요. 즉, 조합의 존속에는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조합의 존속에는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시험에 나옵니다. 중요합니다. 여기 봐봐요. 이해 되죠, 이거? 정비 사업이 다 끝나가지고 중공인가 받았어. 그리고 관리 청구을 수배해서 사업을 끝냈다면 소유권 이중고시가 있었어. 그러면 다음 날에 이 정비구역은, 이 정비구역은 해제된 거 아니대요.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사업이 끝나가지고 해제가 됐어. 그러면 그때 그 해제 효과는 이 안에서 지금 설립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조합, 조합의 존속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줘요. 알겠죠? 그래서 조합은 해산되어진다, 그대로 있다? 그대로 있다, 살아있다. 왜? 바로 중공인가 있고 나서도 이 조합원들 돈 안 내면, 청산 안 내면 5년 동안 받으러 다녀야 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조합의 존속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근데 여기 와보세요. 이렇게 정벽을 증오시해 놓고 2인의 조합 설립준의 구성에서 시장수한테 승인청해라 그랬어요. 승인청을 했어. 그래서 이 구역 유지됐어. 만약 2년에 승인청 안 들어가면 이 구역 해제합니다. 승인청에서 추인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2인의 조합설 민가 신청해라 그래서 법에서. 근데 안 했어. 그러면 이 구역을 해제해버립니다. 이렇게 사업도 하지 않고 정비사업도 시행되지 않고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바로 이 추인회 승인은 취소형 강조돼서 추인회 해산되는 거예요. 알겠죠? 또 봐보세요. 조합설 민가 신청해라고 해서 2인회 했어. 2년에 했는데 인가 받고 나서 등기하면 조합은 성립되거든. 조합인 시행자가 인가 받고 나서 3년에 사합식 인가를 신청해야 되거든. 근데 3년에 안 했어. 안 하면 이 정비구역을 해제해야 돼요. 해제하게 되면 그 해제가 됐을 거 아닙니까? 해제가 됐을 효과는 이 조합설 인가도 취소된 간주해버려. 알겠나요? 그래, 취소된 걸로 간주되니까 조합은 자동 해산된다, 이렇게 알아요. 근데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준공인가 또 관리청구를 수입했다면 소유권 이중고시가 있는 날 다음 날에 해제가 되었다. 그때는 조합의 존속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기 때문에 조합은 해산된 걸로 보지 않고 그대로 존속해 있다라는 것 꼭 시험에 나오니까 4번과 5번을 중요해 가지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자, 공사하려야 되는 조치 설명 틀린 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169조부터 171조까지 있는 거예요. 1. 사업 시행자인 지방공사가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공사 등한테 중공을 받고 맞습니다. 2번 시장공사 등은 중공인과 전에는 사용 허가를 하는 때는 동별로 세대별로 구역별로 사용 허가를 내줄 수도 있다. 맞고 3번 관리청구역을 시행하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은 아까 했죠. 관리청구역을 시행해서 사업을 다 끝냈다면 정비구역 지정은 이종호시 소유권 이종호시 할 때 이자 앞에 소유권 숨어있어. 소유권 이종호시가 있는 날 다음날에 해제 등본다. 이와 같이 4번 준공인가 등자 써봐. 준공인가 등에 따른 정비구 등의 해제가 있으면 조합은 해산된 걸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 그랬죠? 본다가 틀렸어. 아까 저 위에 4번 5번에서 봤던 거예요. 그리고 5번 중요해요. 5번 관리청구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는 이종호시 이자 앞에 따라 소유권 이종호시가 있는 날 다음 날 중에 있은 날 다음 날에 그 건축물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받으십시오. 여러분들 힘드신가 좀 쉬었다 왔죠.